이제 됐습니다. 됐어. 됐어. 이 정도까지 내가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다 괜찮아. 가끔 몸 PD님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해요. 아, 오케이. 자, 오늘 새로운 비전의 테마,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DNBM 부전투입니다. 오, DNBM 부전투. 네네. 야, 제가 베트남전에서 관심이 좀 많은데. 네네. 아, 그 댓글 보면은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이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으세요. 사실 DNBM 부전투는 저한테 있어서 비전을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사실 1순위였어요. DNBM 부전투가 저한테는. 저도 저 역시 피디님하고 마찬가지로 워낙 베트남 전쟁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솔직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을 다룰 겁니다. 근데 베트남 전을 그럼 언제 다룰 것이냐, 그거는 제가 이 DNBM 부전투가 마무리될 때 제가 베트남 전을 어떻게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DNBM 부전투가 결국엔 네. 베트남전을 가기 위한 네. 출발점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DNBM 부전투를 DNBM 부전투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전쟁을 한번,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전초전, 인도차이나 전쟁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전쟁 중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였던 이 DNBM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네. 베트남의 근대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란 나라가 오래전부터 외세 침략에 대단히 막 힘들었던 나라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태국, 캄보디아하고도 전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도 나오잖아요. 맹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삼국지에서 등장할 만큼 저기 오랫동안 여러 민족하고 뭐 싸워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성 안에는 투쟁 의식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하고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 하고 주변을 정복할 때도 이 남만, 요쪽은 좀 정복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아시아 전역이 조각조각 나눠지잖아요. 유럽 열강한테.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 이래 거의 한 70년간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걸 외쳤지만 이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는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가혹하기로 유명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당연히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저항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저항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런 저항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그 저항세력을 보면은 내부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공산계열, 그 다음에 이제 민주계열, 보통 우리가 좌익계열, 우익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좌익이 대체로 더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보였어요.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그 완강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네. 그걸 주도했던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공산당 지도자였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 독립운동을 주도해요. 근데 이때 제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일찌감치 독일한테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이 갑자기 뭡니까?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주공산에 누가 들어오냐?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일본 애들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아시아에서. 근데 처음에 일본이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가?
아시아를 백인들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 때문에 처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열렬히 환영해요. 아, 또 속았네. 네, 또 속아요. 또 속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일본 애들이 더 악랄한 압제자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항불 투쟁에서 이제 항일 투쟁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공산당도 당연히 이제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이 공산당이 항일 운동하면서 이제 만든 조직이 뭐냐면 베트남 독립동맹이라고 해서 베트민이라는 조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얘네들이 이제 저기 베트남 공산화의 주역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시 베트민이 항일 운동을 하는데 얘네들을 적극 도와준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OSS라고 아시죠? 전략사무국. 미국 OSS에서 요원을 파견해서 베트남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정예요원 200명을 훈련시킵니다. OSS? 네. 근데 얘네가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OSS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일본의 세력을 축출하는 거였는데, 근데 1945년까지만 해도 이 호지민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네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면 미국이 승인해 줄 줄 알았어요. 실제로 1945년 4월 30일에 OSS 소속의 아르키메데스 패티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동남아시아 그 베트남 담당자였는데 이 사람이 호치민을 만나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다음에 프랑스가 자기네 옛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개입이 노골화되니까 놀랍게 이 OSS가 호지민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호지민의 최면술에 가까운 기질과 언변이 OSS 대원들을 매료시키고 현혹시켰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해요, 미국을. 반면 OSS는 어떤 보고서를 올리냐면은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호지민을 확신에 찬 공산주의자라고 과장 선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게.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네. 양쪽 다 속은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OSS가 속은 거예요. 아... OSS가 이건 사실 프랑스의 의견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그러니까 호지민은 월남 북부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를 수립하는 걸 발표해버려요. 그러면 베트남 네.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수술 풀린 입장인데 일단은 북쪽에서만큼은 자기네가 일단은 공산정권이 수립됐으니까 독립이라고 본 거죠, 얘네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일단 이제 프랑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프랑스가 2차 대전에서 개망신당했잖아요. 그렇죠? 개망신당했잖아. 초전에 손들어 버렸잖아, 얘네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에 안 끼워줘야 되는데 프랑스가 승전국에 끼어들었거든, 억지로. 근데 이때 프랑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칫 유럽에서 우리가 최고였던 우리가, 유럽 최강이었던 우리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이제 3류가 된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시대착오적이게 알제리나 베트남 등 과거 식민지에서의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한테 공산정권, 그러니까 자주독립을 외치는 그것도 공산주의자인 호지민은 눈에 가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프랑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독립주권국가가 아니라 프랑스의 식민지로 계속 남으면서 우리가 보호령으로 남아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배를 받아라? 네. 사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항일 투쟁하면서 일본군을 자기네가 몰아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가 지배한다고 하니까 협상이 될 리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법은? 유일한 해법은 뭐다? 전쟁이다가 된 거예요. .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군사 지원을 받아요. 전차, 항공기, 야포, 군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받아요. 그래서 1946년 11월 23일 베트남 북부의 항만도시였죠. 하이퐁에서 프랑스군하고 이 베트민,
베트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트남 그 독립연맹 그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병력이 충돌하면서 프랑스 함대가 함포 사격을 하거든요. 여기서 6천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려 8년일 겁니다. 미국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또 프랑스를 도와줘요? 네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윌리엄 번디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게요. 이 윌리엄 번디가 누구냐면은 미 국무부에서 정세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 국무부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정책 이반자, 정책 분석과 이반자로서 이제 미국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식민지 베트남의 새로운 고통은 당시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는 결코 베트남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 만약 미국이 프랑스에게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재무장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과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베트남 통치는 프랑스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사실. 이 호지민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과 단결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결코 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이해돼요? 정말 말 잘하네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야. 말은 청산유수인데 듣고 보면 뭡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런 호지민의 언동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지민을 마법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 호지민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맞아요. 이 호지민이 어떤 사람이냐?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코민테른이 열려요. 코민테른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국제연합이에요. 여기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한 게 호지민이에요. 프랑스 대표? 예. 그 다음에 이 호지민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식민지 공산주의 대표로서 여러 사회주의를 돌면서 강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호지민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나토라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일단 한국에서 이미 이념의 전쟁을 치러봤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호지민은 철저한 공산주의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베트민, 공산 조직 베트민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앞서 언급한 정신적 사상적 지도자였던 호지민.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이 베트민의 군사 지도자였던 보응엔지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응엔지압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과거 미국 OSS한테 훈련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프랑스군한테 하이폰과 하노이를 내줘요. 그리고 이 베트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북부 산악지대 밀림, 농촌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히트앤드런 전술을 하면서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봐요. 히트앤드런?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중공이죠, 당시 중공. 49년에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자 홍군, 걔네들은, 그러니까 소련은 레드아미 적군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홍군이라고 해. 이 홍군의 승리로 끝나요. 이 홍군은 이제 훗날에 인민해방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 베트민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도 서방과 아주 가까운 나라, 서방의 세력이 있는 나라가 자기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마오쩌둥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좌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도 그런 거야, 사실. 어떻게든 자기 바로 턱 밑에 있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랬거든. 이 마오쩌둥이 호치민 보고 자신의 혁명 동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무슨 혁명농지하고 이용해 먹은 거지. 하여튼 똑같아. 얘네들은 똑같아. 그래서 호지민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왜 그 국민당군이 장제스하고 같이 이제 대만으로 갔잖아요. 고기만 견제할 소수의 병력을 남겨놓고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당량의 중화기를 베트남한테 넘겨주기 시작해요. 이때 베트남한테 인도된 중화기들이 대부분 국민당군한테 뺏었던 무기들을 넘겨줬는데 이게 프랑스군한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그럼 어떤 무기들이 있었길래 치명적이었습니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M18 57mm 무반동총이었어요. 이게 63.5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요. 얘가 당시에 미국이 프랑스한테 지원해줬던 전차가 뭐냐면 M24 같은 경전차였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1951년 11월 10일에 이게 보응연합이 이제 2개사단으로 이제 하노이에서 62km 떨어진 호아빈이라는 데에서 전투를 프랑스가 치렀는데 여기서 이 무반동총이 대활약을 합니다. 그럼 이 호아빈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때 이 프랑스군을 지휘했던 게 누구냐면은 라울 알벤 루이 살란이라고 대장계급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 여러분들 웨인 부대 아시죠? 제1 웨인 공수대대, 그 다음에 제1이 식민지 공수대대까지 투입해서 베트민군 3,455명을 사살하고 30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역시 전사가 436명, 부상이 2,060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수의 전차 같은 것들이 부비트랩하고 이런 무반동총에 당합니다. 그럼 좀 전에 식민지 공수대대까지 투입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식민지 공수대대? 이게 네. 뭡니까? 프랑스는 자기네 그 헌법상 뭐가 있냐면은 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자국의 프랑스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뭐예요? 외인부대예요. 외국인 구성부대인 부대. 그리고 외인부대가 가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네 시스템을 적용한 현지 부대. 그게 바로 식민지 공수대대예요. 베트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베트남에서의 전투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로 베트남 사람들을 때려잡는다 이거지. 와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원래. 그 또 하나 이제 12.7mm 소련제 기관총을 대요. 저 여기 DSHK라고. 이거를 가지고 왜 그때 프로펠러 비행기로 공격을 했거든? 프랑스 공군이? 그것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도 조금 위태위태해져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한테 제공되는 무기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정보가 속속 베트남한테 넘어간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당시 프랑스 지역 곳곳에 공산당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산당 스파이들이 베트민 소속이 아닙니다. 어딘지 아세요? 중국 소속이에요. 중국 공산당 소속 스파이들이었어요, 얘네가. 왜냐면 베트민은 아직 스파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첩보부가 모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호찌민하고 보우엔지압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프랑스군의 향후 전략, 장비 배치 현황, 병력 이동 일정 등등등이 대단히 정확하게 들어가요. 베트민한테. 그러니까 베트민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이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나 있었던 상태거든. 이런 상황에서 베트민을 지원해버립니다. 아 이젠 외국 세력이 싫다라고 해서. 그래서 프랑스군이 했던 작전, 수색 경멸 작전이 큰 차질을 빚어요. 왠지 여기서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계속 터질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병력이었어요. 아... 1950년대에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 병력이 7만 2천이었거든요. 이 7만 2천에는 상당수가 식민지군이에요. 베트남 사람들로 구성된. 근데 베트민은 이미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로 구축된 캠프나 비행장 등등 주요 거점 외에는 병력이 모자라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디테일한 예, 공격을 할 수가 예,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프랑스군 수색대가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프랑스군 수색대가 수색을 하고 밤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밤에는 이미 어떻게 돼요? 밤에는 베트민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습을 당한다? 네네. 그래서
야간에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기습하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랑스군의 피해가 늘어가니까 프랑스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가 식민지 상당히 가혹하게 했다고 했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촌락 하나를 통째로 불사르고 주민들한테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에 갖는 증오심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프랑스는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대책 같은 건 없었습니까? 대책을 세우죠. 자신들의 전략을 대폭 수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항공력으로 베트남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게릴라 전술에 전혀 안 먹혔죠. 그렇죠? 왜냐하면 게릴라 전하고 밀림으로 정글로 숨어버린 거야.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 베트민이 프랑스군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어떻게 화력이 강한 걸 알고 있어서 이 베트민이 어떤 전술을 개발하느냐. 일단 프랑스군 포병의 초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튀자. 예, 네, 무조건 런. 그러니까 런. 그 적의 프랑스군의 포탄이 터지는 그 순간 작전 중지, 전부 다 도망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이 초탄이 터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격을 수정하거든. 프랑스군이. 근데 초탄 터지자마자 애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포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작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뭐야? 싸움도 안 돼. 히트앤드런에 자꾸 당해. 프랑스군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도시 주변의 지원 캠프를 벗어나서 밀림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요충지마다 베트민이 나올 만한 요충지에 강력한 화력 거점을 만들자. 그래서 전초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베트민을 유인해서 섬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은 병력이 부족한 대신 화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으로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프랑스한테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대량의 포병 전력을, 그러니까 포병 장비를 프랑스한테 넘겨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옛날 동포에서 했었던 105mm. 예, 105mm하고 155mm 곡사포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전초기지에서 유용하게 화력 지원을 프랑스가 할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장드 라트르라는 저기 프랑스군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의 전쟁 상황은 유럽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 사람은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보다 우리 프랑스군이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 지대한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전쟁에서 다들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 느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유럽의 군대, 특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서방의 군대가 아시아 군대하고 싸울 때 가장 고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밀림. 네. 한국은 산. 예, 그렇죠. 아, 어렵죠. 네, 이거 안 돼. 이게 그들에게 힘들어. 있던 어떤 그런 전혀 자기네들이 아니에요. 보던 전장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죠.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소련도 뭐 했어요? 한국 전쟁 참전했었죠. 그렇죠? 소련은 참전 안 했지만 북한을 지원했고 중국은 직접 참전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을 지원하던 무기가 이제 어디로 와요? 베트남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계속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단까지 파괴가 돼요.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베트민이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군이 먼저 베트민군을 공격하거나 해서 베트민군은 할 수 있었던 게 히트앤드런밖에 없었죠. 근데 자신감을 얻은 베트민군이 프랑스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선제 공격까지? 네. 역시 힘은 네. 무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베트민이 여기서 선제 공격을 했는데 네. 그럼 프랑스군은 완전히 박살납니까? 1951년 3월 23일에 일어난 전투였는데 이게 마오케 전투예요. 이 베트남의 군사 지도자였던 이 보웅엔 지압이 제308 보병사단의 2개 연대, 그 다음에 제312 보병사단의 2개 연대 총 11,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하이폰 북쪽에 위치한 마오케를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마오케에는 이 프랑스군 중에서도 왜 알제리 출신 보병, 알제리 출신들 있었죠. 이 알제리 출신 보병을 중심으로 하면 400명의 수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여기에다가 제6식민지 공수대대를 공수작전으로 신속하게 증원합니다. 그리고 구축함을 여기다 파견해서 함포 사격을 하게 하고요.
치열한 전투가 마오케에서 벌어졌고 5일간 격전 끝에 자신만만했던 배트민군이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프랑스군이 아니라. 전사 134명, 부상 426명이 나고 패퇴해요. 반면 프랑스군은 겨우 40명 전사에 150명이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배트민군이 섣부르게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프랑스군한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난 거죠. 쉽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이 프랑스군이 한 전략 수정이 네. 조금 막혔네요. 근데 꼭 그게 또 그렇지만은. 또 아닌가? 왜냐하면 프랑스군도 왜 전략 거점 중에 너무 밀린 정글 깊숙이 들어간 데 있죠. 네. 여기는 또 배트민군한테 또 먹혀요. 몰살당하는 경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통의 중심이 될 법한 곳 있죠. 네. 그 다음에 항공 지원이 용이한 지점. 그런데다 요새화된 전초 기지를 구축하고 만약에 위급하면은 뭐야? 공수대대를 공중으로 강화시켜서 지원하면 된다. 요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나름 성공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1950년 11월 23일에 벌어진 그 유명한 나산 전투입니다. 아, 나산 전투.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 뭐야. 아, 뭐야. 다음 시간. (웃음) 빨리 좀 나산 전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나산 전투. 네. 1952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이제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이 배트민의 보응엔지압이 이제 제 308, 312, 316 3개 보병사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방도 상에 위치한 요충 지역이 있었어요. 나산이라고. 여기를 공격을 해요. 여기 이제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프랑스군이 제1 알제리 외인연대, 제3 외인 보병연대, 그리고 제6 모로코 외인연대가 추축이 돼서 이걸 방어 작전을 시작합니다. 배트민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병력을 증원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태국 보병대대하고 제55 베트남 보병대대, 그 다음에 제5 외인 보병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총동원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15,000의 병력이 모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주요 고지하고 언덕의 전초기지에 이제 분산해서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 프랑스는 그 공수작전에 완전히 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 대대의 공수부대를 딱 준비해놔요. 제1, 제2 외인 공수대대, 그 다음에 제3 식민지 공수대대. 그래서 이 3개의 공수대대를 지원병력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트민이 이제 파상공세, 원래 공산권 국가들이 잘하는 게 파상공세잖아요. 파상공세를 하는데 이 공수대대가 적시적소에 가서 이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105mm 국사포 2개 포대하고 그다음 베트남군 제5포병사단, 그 다음에 40일 식민지 포병연대, 그 다음에 외인부대 중에서 박격포 중대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120mm 박격포 4문이 있었고 81mm 박격포 6문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맹렬한 지원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개 보병사단으로 돌격하는 배트민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살을 냅니다. 여기서 포병대가 아작을 내놔요. 또 하나 여기에 적극적인 공중지원도 있었어요. 이 프랑스 해군 항공대가 이제 미국제예요. PB4Y2 프라이비티어 폭격기하고 역시 미국한테 받았던 헬다이버, 2차 대전 때 많이 썼던 헬다이버, 그 다음에 헬캣 전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헬캣 전투기 이것까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이 배트민군 머리 위에다가 폭탄의 세례를 퍼붓습니다. 특히 헬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차 대전 초전에 봤던 네이팜탄? 아니 그 네이팜탄도 떨어뜨려요. 얘네가 주로 네이팜탄 떨어뜨리고 또 하나 2차 대전 초반에 독일군이 왜 스투카로 급강을 폭격하잖아요. 헬다이버로 그거하고 똑같이 해요. 독일한테 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네. 여기서 배트민군들이 물러나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배트민군이. 얘네가 11월 30일 오후 8시에 다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9개 보병대도를 동원해서 총공세를 해요. 얘네가. 근데 이 총공세를 했지만 야간 작전에서 프랑스의 이 해군 항공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위에다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베트민군의 공격이 좌절이 됩니다. 아주 혹심한 인명피해를 입어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공략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새벽에 다시 프랑스군은 제2 웨인 공수대대 2개 중대를 낙하시켜요. 그래서 얘네로 다시 한번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7시 보응엔지압은 공격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3개 보병사단에 모두 다 퇴각하라고 그래요, 베트민군. 이게 한마디로 프랑스군이 애초에 했던 작전 있죠. 유인해서 적을 섬멸한다. 이 작전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베트민군은 이 전투에서 그들 발표예요. 베트민군 발표는 뭐라고 했냐면 1544명이 전사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이거에 한 두 배 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공산권 국가가 피해는 축소해요. 절반 이상 축소해요, 얘네가. 와, 그러면 이번 나산 전투를 통해서 네. 프랑스군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었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전투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이냐? 이거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이걸 안 해. 한번 이기면 얘네는 지나치게 자만을 해요. 아, 또 낫구나.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전략이 베트남 그 어느 지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에러가 생길 것만 같은 이 불길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뭘까요? 예.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나산에서 한번 프랑스군이 이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베트민군은 자기들의 장기 뭡니까? 히트앤드런식 게릴라 전술로 다시 바꿔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나산 전투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프랑스군이 4개 기동대를 증원을 해서 이제 베트남 홍강 삼각주에 보냅니다. 이게 어떤 작전이냐면 이제 브르타뉴 작전이라는 건데 이게 4개 기동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M24 경전차 4대, 차량화 보병 3개 대대, 그 다음에 105mm 국사포 1개 포대로 편성한 기동 타격대를 이 홍강 삼각주로 보내요. 왜냐면 이 홍강 삼각주가 베트민군이 또 창궐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브르타뉴 작전을 감행을 하는데 보응엔지압은 일단 저 나산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이걸 또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34 보병사단의 7연대하고 제30 보병사단 48연대 즉 2개 연대의 병력을 투입해서 여기서 프랑스군하고 맞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군 보면 기동대잖아요. 전차도 있고 포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화 보병부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붙으면 어떻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베트민군이. 그래서 보응엔지압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밀림에 들어가서 전력을 수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중국하고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물자가 무기가 쏟아지도록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트민군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포병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 소련으로부터 120mm 박격포가 들어옵니다. M38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밀림에서의 작전은 곡사포보다는 박격포가 훨씬 요긴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동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무기들을 착실하게 모아놔서 나산 전투에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무앙쿠아 전투였습니다. 보응엔지압은 프랑스군의 전력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 부하들한테 증명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는 프랑스군의 전술을 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까 말했던 프랑스군 기동타격대가 오니까 지금 쟤네 기동타격대하고 맞닥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림으로 일단 들어갔고 프랑스군이 가지고 있는 전초기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유인 섬멸하기 위해서 세웠던 전초기지 중에 어디를 깰까 보니까 무앙쿠아가 걸린 거예요. 무앙쿠아 외곽에 프랑스군 전초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 나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316 보병사단을 재건시킵니다. 무앙쿠아 인근에는 3개 언덕에 프랑스군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전초기지가 알파, 파이, 쥐덫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정찰을 한 다음에 가장 약한 알파 기지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프랑스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랑스군이 해외 식민지에서 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 법상 프랑스인이 참가를 못해요. 단 장교는 프랑스인이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력은 외인 부대와 현지 식민지 군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이 전처 기지에 대부분 라오스 출신 외인 부대가 있었어요. 라오스 출신 식민지군이 있었어요. 근데 4월 13일 날 밤 11시를 기해서 베트민군이 여기다가 120mm 박격 포탄을 아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대혼란에 빠졌었고, 그리고 이게 나산 전투 때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나산 전투 때는 하노이에 있는 그 공군 기지가 비교적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 무앙크완은 하노이에 있는 비행장으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항공기들이 날아와서 지원을 못했어요, 여기를.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 무앙쿠아의 전초기지에 가지고 있던 중화기가 60mm하고 81mm 박격포였어요. 근데 베트민군은 뭐예요? 120mm 박격포였죠. 사거리가 훨씬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효과적으로 반격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안개가 끼니까 베트민군이 대대적인 돌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도 첫날 공격은 프랑스군이 막아내요. 알파기지에서 막아내거든요.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런 포격이 그 다음날, 다다음날도 계속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어떻게 하냐. C-47 수송기를 보내서 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해요. 근데 이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베트민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C-47을 동원해서 물자를 투하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저기 베트민군한테 가는 건 아닙니까? 아, 여기서 프랑스군이 독하게 작전합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연합군이 뿌렸는데 그걸 독일군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프랑스군이 여기서 진짜 독하게 작전합니다. 물자를 떨어뜨리는데 정말 초조공으로 해서 떨어뜨려줘요. 물론 그러면은 그 떨어진 물자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손상이 많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베트민군한테 넘어가기보다는 물자가 일부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 아군한테 직접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초종으로 떨어뜨립니다, 얘네들. 그러면서 대공포에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이때 베트민군이 5월 18일 날에 대대적인 총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그 57mm 무반동포를 가지고 전초기지의 벙커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베트민군이 단순한 게릴라 조직이 아니에요. 거의 정규전 같이 싸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프랑스군의 전초기지, 알파, 쥐덫,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와, 이 끈질긴 보응엔잡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전투네요? 제대로 먹히긴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정말 처절한 저항을 해요. 쥐덫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먼저 떨어졌거든요. 마지막에 파이라는 전초기지만 남았는데 C-47이 물자를 마지막으로 투하한 9시까지 그야말로 악랄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항복을 거부해요. 프랑스군 외인부대가. 내가 이건 이해가 안 갈 정도야. 항복을 거부한다? 식민지 그 인원으로 구성한 군대는 보통 항복을 하거든? 근데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전멸을 해요, 내가. 한 명도 안 남고 전멸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군하고 라오스군 315명 중에 생존자가 3명입니다. 전부 다 죽어요. 문자 그대로 완전 전멸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무앙쿠아 전투에서 베트민군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산 전투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 전략이 먹혔다고 했는데 막대한 인원이 여기서 완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우리 전술이 안 먹히나? 라고 당황하게 되죠. 프랑스가 온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전투죠? 네, 맞아요. 그럼 이쯤이면 전쟁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무앙쿠아 전투가 실패하게 되면 프랑스군으로서는 뭐예요? 사기가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게 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순식간에, 외국 언론도 많았었거든? 순식간에 퍼진다. 프랑스군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대서특필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PD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언론까지 이렇게 대단히 그 자기들한테 절망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대패에 프랑스군이 충격에 빠져요, 사실. 왜냐하면 나산 전투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군 사령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사실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프랑스군이 지휘부를 교체합니다.
지휘부를 극동 원정군 사령관 앙리 외젠 나바르라는 사람을 신임 사령관으로 해서 교체해버려요. 그리고 이 나바르라는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죠. 라오스 국경지대 베트민 주력이 예상외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전초 기지를 세워서 얘네들을 소탕하지 않는 한 프랑스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더욱더 공세적인 새로운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나바르가 그 공수 작전의 예찬론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실시하게 된 게 뭐냐면 카스토르 작전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대규모 공수작전이 뭡니까? 마켓 가든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작전을 입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예 외인 공수부대, 식민지 공수부대를 대거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카스토르 작전의 지역이 어디였냐? DNVMP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DNVMP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까? 일단 라오스에서 가까워요. 그다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 라오스 국경 이 그 근본 부근에서 국경 부근에서 베트민군이 그 준동을 했었거든요. 얘네가 거의 근거지였거든요. 일단 라오스에 가깝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가까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계속 뭐야? 물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아, 차단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이 DNVMP 지역을 프랑스군이 틀어주게 되면 베트민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본거지를 강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프랑스군. 근데 이게 너무 구석이에요. 북서부에 너무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일대가 베트민의 세력권이야. 그래서 너무나 구석적이기 때문에 신속한 항공 지원이 좀 곤란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많은 프랑스군 참모가 이걸 반대해요. 뭐라고 반대하냐면 자칫 여기다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가 완전히 포위돼서 모조리 몰살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는 프랑스군 참모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 나바로 중장이 이걸 이런지하에 이걸 묵살해버립니다. 왜냐? 무앙쿠아에서 너무나 큰 참패를 했었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국경지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아예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쇠기를 박아서 소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수부대 병력을 여기다 다 총 집중합니다. 최정예 제1 외인 공수연대, 그 다음에 제6 식민지 공수대대가 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공수포병도 여기서 배정이 되고, 이 부대들이 이제 전초 가장 먼저 낙하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70대에 달하는 C-47하고 12대의 C-119 수송기가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하노이 공항에서도 대량의 물자가 이제 직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5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 식민지 공수대대 병력이 일제히 DNVMP 일대로 낙하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1 외인 공수연대가 낙하하죠. 21일에는 그 다음 날이죠. 제1 식민지 공수대대가 후속으로 투입돼요. 엄청난데요.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입된 전초 부대가 네네. 첫 번째로 했던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DNVMP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딨냐면 공항이 있었어요. 여기가 활주로가 있었대. 이게 뭐냐면 예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활주로야. 여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요 근처에 베트민군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하하자마자 이 베트민군을 쫓아내요.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베트민군이 여기서 115명의 전사자를 내고서 도망가요. 완전 괴멸이 됐죠. 그래서 곧바로 이 전초 공수부대들이 비행장을 접수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리고 이 비행장을 접수하니까 바로 제17 강화 공병연대, 그 다음에 제35 강화 경포병연대, 그 다음에 제1 식민지 공수대대가 속속 낙하를 해요. 그 다음에 22일까지 두 번째 대규모 공수부대가 또 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로써 이 카스트로 작전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카스트로 작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DNVMP 일대를 장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953년 11월 22일이 되니까 DNVMP는 총 6개 공수대대
그다음 1개 강화 공병 연대, 1개 강화 경포병대 도합 4,195명이 집결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공항이 확보됐잖아요. 수송기들이 날라와서 불도저하고 이제 건설 자재를 내려놔요. 그래서 바로 전초기지하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르네이가 네. 소위탄을 어마어마하게 투하했다면 네. 나바로는 완전히 전투 인력을 그냥 뿌려서 한 방에 접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부대만 4,000명을 뿌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수부대는 물론 전투력은 강하지만 이게 사실 알보병이잖아요. 만약에 공수부대가 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배트민군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으면 얘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5,000명이 넘는 공수부대를 뿌려놨단 말이지. 이거는 대단한 작전이에요, 사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작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략적 목표 지점을 완벽하게 뭐예요? 손에 넣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네. 보응엔잡이 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이 보응엔잡이 정말 무서워.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공수부대가 처음 낙하해서 아직 수습이 안 됐을 때 총 공세를 감행하면 되는데, 보응엔잡이 놔둬요. 이걸 놔둬요. 왜? 지금 숨 고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응엔잡이 저렇 갑자기 왜 도대체 이곳에 대규모 프랑스군 공수부대가 오지? 머리가 번개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아, 프랑스군이 이 한 번의 일전에 모든 걸 걸었구나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보응엔잡이 그래, 얘네가 차라리 모든 병력이 집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네를 조지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보응엔잡이 비밀리에 인근에 있는 3개 보병사단을 은밀히 동원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또 부대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말이 보병사단인지 게릴라 조직으로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 이거를 총 집결을 아주 은밀하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DMBMP를 프랑스군의 무덤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야, 이거야말로 네. 쥐덫작전이네요. 네, 이거야말로 쥐덫작전이죠. 그래서 308, 312, 316 보병사단을 은밀히 불렀고, 그 다음에 베트남 동부에서 거의 반대편이죠. 베트남 동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던 304 보병사단한테도 작전을 중지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요. 뭐 그래도 네. 프랑스의 준비가 완전히 완벽해 보입니다. 이게 4,000명의, 그러니까 거의 5,000명의 공수대를 뿌려서 교두보를 확보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병력이 와요. 그래서 총 1만 6천의 병력이 모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비행장 중심을 반경으로 해서 3km 내에 8개의 전초기지가 건설이 돼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요새에는 지하병원까지 있었어요. 끝을 보려고 왔네요. 프랑스도 절대 패배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여기. 이 정도인데, 전력이. 네. 예. 그 배트민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트민군이 분명히 포위 공격할 걸 알고 여기에 대비해서 100대의 수송기를 확보해놔요, 프랑스군이. 그 다음에 이 수송기들이 M24 경전차 있죠? 이거 10대를 분해해가지고 기지 내로 반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이 기지 내에 10대 전차가 있어요. 또한 105mm 곡사포 24문하고 155mm 곡사포 4문이 배치돼요. 그리고 수송기 외에 약 170대의 각종 전폭기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화력이 완전 막강합니다. 네. 얼핏 듣기엔 지금 막강하죠? 네? 얼핏 듣기엔 막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게 있나요? 첫 번째, 여러분 요새 구축을 하려면 네, 소니 피디님한테 여쭤볼게. 네. 요새를 구축해야 돼요. 근데 저기 포탄을 날릴 수도 있어. 우리 요새에다.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걸 견디려면은 요새를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잘 견디는 거 없어요. 폭격에. 그런데 이 건설 자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로 하려면 약 3만 6천 톤의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자재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공수된 건 2천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부의 주요 벙커만 콘크리트로 만들고
나머지 외곽 전초기지하고 많은 벙커들이 얇은 철제 커버하고 근처에서 베어낸 목재하고 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프랑스군의 이 작전이 너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처 이런 건설 자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해보자. 왜? 저기 무앙커에서 너무 크게 깨졌거든. 그러니까 빨리 여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프랑스군이. 연일 전 세계적으로 외신 기자들이 와서 이거 프랑스가 졌다 막 이랬거든. 무앙커에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곧 물러간다. 프랑스의 전략이 실패했고 프랑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시대착오다. 이런 얘기가 막 전 세계 언론에서 막 쏟아졌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아, 이 자존심하면 프랑스잖아 또. 이 주변 아. 시선을 너무 의식. 그렇지. 2차 대전에서도 초반에 깨져서 깨갱했었는데 그 자존심 회복하자고 지금 식민지전쟁을 또 벌였는데 여기서 또 그래? 자존심이 허락하겠어요? 프랑스가? 안 하지. 항상 이 헛된 자존심이 그렇죠. 앞날에 초를 칩니다. 그러면 네. 자존심은 자존심이고 네. 그것만 문제였습니까? 아, 그것만 문제였으면 되는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또 있어! 어떻게? 문제가 복잡한 인원 구성하고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체계였어요. 일단 얘네가 지금 아까 막강한 부대들이 왔잖아요. 공수부대가. 이 면면 한번 볼게요. 웨인 공수부대, 알제리 보병연대, 모로코 보병연대, 태국과 베트남으로 구성된 혼성부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도 많았어요. 또 하나 지휘체계 문제인데 이 총지휘관이 누구냐면 크리스티앙 드 카스트리라는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기병병과 출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기병병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어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기병병과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승마 선수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히 매혹적인 용모하고 특히 이 사람이 담배 피는 폼이 그렇게 멋있었대. 그리고 키가 거의 190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여심을 사로잡는 데 한 가닥 했어요. 특히 유부녀 킬러였어요. 아, 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전장에서보다 내 애인들의 남편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DMBMF 외곽에 8개의 전초기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전초기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베아트리스, 가브리엘라, 앙느마리, 이자벨 다 여자 이름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 이름. 얘 여기 놀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가요?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자기 부하 60명 끌고서 독일군 1개 대대하고 싸웠던 사람이야. 거기서 포로가 됐거든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자유 프랑스군에 들어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여튼 46명의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 파병 당했을 당시 이 사람이 지뢰 밟았었다고. 그래서 지뢰 밟아서 부상을, 양다리에 부상을 입었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이게 운 좋게 다리 안 잘라내고 살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작전했었다고. 그래서 결국엔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DNBMF의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정규군 기병장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얘, 이 사람이 지휘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야? 공수부대. 그것도 외인부대잖아. 그러니까 당시 외인부대 공수단장이 피에르 랭글레 중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스트리 대령의 명령을 거의 무시해버려요. 네가 공수부대 뭐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카스트리 대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포병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포병 전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병 전력을 지금 보충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DMBMF의 포병단장 샤를 피로 중령한테 얘기해요. 샤를이요? 아, 샤를입니까? 아, 찰스 피로한테. 찰스 피로한테 얘기를 해요. 아, 왜 찰스가 뭐예요? 찰스가 프랑스인인데. 네? 아니면 까를. 현타입니까? 현타 또? 그런데 이 샤를 피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베트민군이 아무리 포를 많이 배치했더라도 현재 우리가 전개한 포병대만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묵살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카스트리가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리가 없었죠. 반면 배트민군의 준비는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 배트민군의 준비가 엄청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한 겁니까? 아,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DMBMF에 전개한 프랑스군의 전력이 뭐 사실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속빈강정이었잖아요. 턱없이 일단 장비도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했는데, 그러는 동안 배트민은 그야말로 군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총동원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308, 312, 316 3개 사단이 일단 왔고요.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수행 중이던 304 보병사단에는, 그러니까 66연대, 1개 연대를 제외하고 또 병력이 왔어요. 나머지 2개 연대가 또 왔어요. 라오스 국경 쪽에도 병력이 있었거든요, 배트민이. 그쪽에는 단 한 개 사단만 남겨놓고 전부 다 병력을 집결합니다, DMBF 쪽으로. 완전히 여기에 네. 싹싹 다 끌어모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배트민의 정규 사단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프랑스군 정보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프랑스군 정보부가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은, 배트민군이 3개 보병사단하고 1개 포병사단을 출동시켰다라는 정보를 캐치했단 말이에요, 얘네들. 근데 놀랍게도 프랑스 사령부가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배트민군은 열악하다, 애들이. 열악하니까 얘네가 아무리 뭐 4개 사단을 동원해서 온다 한들 얘네가 이 DMBMF까지 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먼 길을 와야 되는데, 예, 행군하다가 얘가 다, 얘네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얘네가 차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뭡니까? 얘네가 배트민군이 4개 사단이 몰려왔자 얘네의 형편없는 보급지원 체계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프랑스 사령부가 했어요. 프랑스 사령부는 심지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DMBMF로 오는 배트민 사단들이, 배트민 병력들이 지쳐서 중간에 돌아갈까봐 걱정했어요. 왜냐? 프랑스군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다 요새를 세워서 배트민군을 끌어들여서 경멸시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있던 배트민군이 돌아갈까봐 걱정했었어요, 오히려 프랑스군. 이거 완전히 그 옛날 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 네, 네.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가 이거 완전히 뛰다가 낮잠을 자는 형국과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완전히 안심하고. 아,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안심했다기보다는 배트민군을 너무 경원시했어요. 아, 자만했네. 너무 배트민군을 깔봤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의 예상과는 달리 배트민군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베트남 건국 이래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대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정대로 사단들을 출동시켰잖아요, 이 DMBMF 쪽으로. 근데 어떻게 했냐, 개인 군장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근데 뭐예요? 야, 단독 군장만 해라, 니네들 단독 군장만 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했어요. 보급은 가서 준다, 그러니까 너네들 최소한의 단독 군장만 해갖고 몸 가볍게 해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거리 행군을 지시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행군 중에 그 제공권이 프랑스군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프랑스군 항공기가 나타났을 때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한테 한국전쟁을 통해서 배운 건데, 온 몸을 수풀로 이렇게 막 이제 위장했대요. 나뭇가지 꼽고 해가지고 온 몸을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DMBMF까지 이동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단독 군장에다가 식량도 10kg에서 15kg 정도만 아주 최소한만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랑스군 정찰기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도로 좌우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었대요. 이 훈련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프랑스군 정찰기가 나타났는데 그대로 지나치기가 일쑤였어요. 그거 저기 뭐야, 이 배트민군의 이동을 눈치 못 채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랑스군의 눈을 속이면서 낮에는 주로 평균 30km를 이동합니다. 야간에는 이동하기가 편하잖아요, 정찰기가 잘 못 보니까. 야간에는 무려 50km를 이동해요. 그래서 1일 평균 80km를 이동합니다, 배트민군 사단들이. 이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사단이 하루에 보병이 걸어서 정글 등등등이 있는 데를 80km를 이동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군대 시절에 행군 훈련 그거 네. 잠깐 해도 네. 저희 발이 아주 그냥 성하지 아유 발바닥이 아작이 나죠. 그 작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가 뭐 했냐면 그 야간에 이렇게 했대요. 야간에 잠깐 쉴 때요.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그 끓인 그 뜨끈한 소금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 군장 간편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당시 배트민군 이제 수뇌부가 DNBM으로 이동 중인 배트민군이 그러니까 총량으로만 한 5개 사단 되죠. 4개 보병사단이 1개 포병사단이었으니까 5개 사단이 DNBM에 와서 3개월을 작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급품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했대요. 쌀 4,200톤, 야채류 100톤, 육류 100톤, 소금 80톤, 그리고 설탕이 12톤 정도 들 거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물품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사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물품을 어떻게 현지까지 보급을 하냐가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배트민군은 지금 단독 군장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호지민하고 보웅엔잡은 이 임무를 민간한테 맡깁니다. 이게 한마디로 총력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프랑스의 이런 그 식민지 생활에 너무나 염증을 느꼈던 베트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습니다. 이건 프랑스군 정보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려 26만에 달하는 민간인이 여기 참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청년들이 뭘 했냐면은 DNBM까지 가는 그 도로는 지금 프랑스군이 자꾸 정찰하니까 밀림 길을 개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밀림 속에다가 도로를 하나 건설했어요. 자전거 하나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척하는데 무려 82km짜리 길을 만들어요. 얘네가. 폭 1m에 길이 82km짜리 도로망을 얘네가 건설합니다. 이제 배트민군 포병사단이 오는데 얘네가 105mm하고 70종의 2mm 그 다음에 75mm 산포 같은 걸 여기다 끌고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대포를 분해해서 인력으로 끌고 가요. 마지막에 정글을 뚫고 몰래 가져갈 때는 무려 15km 거리를 얘네가 완전히 인력으로 대포를 끌고 갑니다. DNBM 근처까지는 이제 비밀리에 이제 트럭 같은 걸로 수송을 했고 주로 야간에 가서 야간에 수송을 했고 그 다음에 DNBM 근처에서는 트럭에서 있던 걸 내려서 분해를 해서 끌고 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더군다나 얘네가 배트민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야포나 이런 것들을 산 위에 배치해야 된다고 명령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사면에다가 또 운반로를 만들어요. 대포 끌고 갈 수 있도록 폭 3m 길이 1.1km짜리 그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산의 사면을 대포를 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얘네가 이념에서만 이렇게 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얘네는 이념보다는 이거 이 일을 했을 때 이념보다는 뭡니까? 독립이라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프랑스군을 몰아내자는 우리 땅에서 프랑스군을 식민 지배를 하는 애들을 몰아내자는 그런 게 훨씬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트민군들이 이 포를 끌고 와서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미리 이제 다 위장막까지 다 해놨었고 좌표도 정밀하게 맞췄어요. 무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5mm, 70.2mm, 그 다음에 75mm 각종 대포들, 그 다음에 82mm, 120mm 박격포들, 그 다음에 37mm, 12.7mm 대공기관 총구들, 이런 거에서 총 200문이 넘는 중화기가 이 산악지대에 배치가 돼요. 야, 일제히 세팅을 네. 끝내고 네. 포격 준비만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무려 5개 사단 5만 1000명의 병력이 집결합니다. 근데 이거를 프랑스군이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 프랑스군이 생각했던 건 전혀 만약에 이걸 프랑스군이 눈치챘다면 뭡니까? DNBM에서 병력을 바로 철수시켰을 거예요.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아니면은 적어도 뭐예요? 추가적으로 포병이 온다거나 전차가 왔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많은 배트민군이 직결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얘네 보급을 아까 일반인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간인들이 했어요.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철마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전거에다가 요거 식량 실어가지고 가는 아, 이 사진이 예, 그건가요? 예, 이게 그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DNBM 주변까지 와요. 모든 물자들이 와요.
그 다음에 DMBMP로 들어가야 될 거냐, 전투 지역으로. 전투 지역으로 갈 때 운반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철마 여단이라고 불렸어요. 2,000명 정도 되는데 하루 평균 1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군량을 옮기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DMBMP까지 이제 각지에서 올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0km를 왔어요. 식량 전해주러. 그러니까 이때 과정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야, 25kg의 쌀을 짊어지고 25kg을 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오면서 24kg는 네가 먹어라. 나머지 1kg만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단 1kg만 가져오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엄청난 양이 돼요. 야, 정말 독하게 했어요. 이거 독립을 원하는 예.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집념이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념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다 받아 마땅하고요. 이게 무려 그러니까 무려 우마차가 1800대가 들어갔어요. 그래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전거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자전거가 하도 타이어가 터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전거 바깥쪽에다가 헝겊을 대가지고 좀 안 터지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민군의 그러니까 DNBMP 전투가 끝날 때까지 보급받은 양이 얼마냐? 총 14,950톤의 군량미, 266톤의 소금, 62톤의 설탕, 육류가 577톤, 그리고 저 마른 건식품 있죠? 말린 식품, 뭐 육포나 아니면 말린 야채 같은 거 이런 게 565톤이에요. 당초 베트민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이동하고 막 그런 사람만 26만 명이지 또 여기다 물자를 또 외부에서 대구했던 사람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베트남 거의 전역이 나서서 이걸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런데 네. 프랑스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거를 거의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아, 왠지 앞으로 참담한 결과가 불거듯 뻔히 보입니다. 한번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드디어 네. 이념과 집념으로 똘똘 뭉친 네. 베트민군의 공격 네. 드디어 시작합니까? 그런데 이제 12월 말까지 집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무려 3개월을 보응엔지압이 기다려요, 여기서. 아, 또 기다려요? 네, 또 기다려요. 아, 왠지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이 그때 중국 군사고문단이 왔었거든. 같이 있었거든. 얘네가 중국 군사고문단이 보응엔지압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동무는 혁명정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소. 이미 두 차례의 대전을 치르며 얻은 풍성한 전투 경험과 선진 군사기술, 전략을 지닌 우리의 비판에 당신은 핑계나 대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만 하기 말이오. 이는 동무가 전투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이번 전투만 끝나면 동무를 당위원회에 고발하겠소.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오 말을 한다고. 보응엔잡은 분명히 네. 정확한 전략을 짜고서 네. 공격할 염두로 뭔가를 지금 맞아요. 준비... 맞아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보응엔잡이 정말 이런 표정 있죠? 이래요, 정말. 그런데 그래도 자기한테 뭐 보급 저기 자기 지원해 주고 그런 애들이라냐. 그래서 아무래도 상전이라고 뭐 쌍소리는 못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곳까지 그 혹독한 고생을 하며 이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전략대로 공격을 했다간 막대한 희생만 따른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공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절대 선제 공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군사 고문단이란 건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거지 지금 중국 군사 고문단 뭐 하고 있어요? 당 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 하여튼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요. 그러면 네. 보응엔지압은 도대체 왜 3개월씩이나 예.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3월부터 그러니까 3, 4, 5월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때가 우기래요. 우기를 기다렸어요. 아...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까지 그 베트민군이 프랑스군하고 싸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프랑스군의 공군, 특히 프랑스 공군이 떨어뜨리는 네이팜탄,
이거에 호되게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기가 돼서 습기가 차면 DMBMF의 밀림과 산악지대에 네이팜탄을 투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확했었어요. 또 하나, 비가 많이 내리면 항공기의 운용이 그만큼 뭐야? 제약이 있죠.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보잉 엔자빗 우기가 올 때까지. 아, 네. 그럼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네. 프랑스군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 이게 프랑스군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3개월 기간 동안 프랑스군이 이제 수시로 수색 정찰을 내보냈거든요, 부대를. 근데 수색 정찰을 내보냈던 부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몰살당해서.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본부에다가 뭐야,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병력 지원이건 장비 지원이건 이거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105mm 23문, 그 다음에 155mm 4문, 그 다음에 활주로에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베어캣 6대가 전부였어요. 그럼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까? 네.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투. 3개월 동안 DMBMF에서 보잉 엔진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트민 군한테 일단 일제히 삽하고 곡괭이를 줘요, 병사들한테. 그래서 프랑스군의 외곽기지 근처까지 아주 은밀하게 참호를 파워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그럼 엄청난 참호가 네. 주변에 예.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지금 프랑스군 DMBMF 주변으로 지금 노란색 무슨 거미줄 같이 있죠? 네네네. 이게 전부 다 베트민군이 파고 들어갔던 참호예요. 아니, 주변에 완전히 네. 완전 포위했네요. 네, 완전 포위했어요. 근데 이걸 눈치 못 챘어요, 프랑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네. 게 그러니까 장기간에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랑스군의 캠프가 이제 고립되는 거죠. 카스트리데령. 네. 샤를피로? 네, 샤를피로. 아니, 얘네들 지금 자신만만했던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색정찰 부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 그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그엔지압이 공격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요 DMBMF 전체 요새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금 사령부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파란색으로 지금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남염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하고 서쪽에 이제 요새들이 전초기지들이 쭉 있는데, 활주로를 베트민군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브리엘라나 앙르마리 쪽부터 와야죠. 활주로를 직접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베트민군 참모들이 여기부터 공격하자고 해요. 근데 보응엔지압은 아니다, 앙르마리나 가브리엘라부터가 아니라 베아트리스부터 공격한다라고 해요. 예상인데요? 네. 참모들이 엄청난 반발을 해요. 아니, 지금 주공을 몰아서 이렇게 해야지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왜 베아트리스부터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응엔지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도리어 우리의 의도를 쉽사리 적에게 알려주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프랑스군이 베아트리스로 이름 붙인 이 언덕을 점령해서 시선을 빼놓을 것이다. 언덕을 점령하고 나서 서서히 북쪽의 거점 가브리엘라, 앙르마리를 공격한다면 놈들은 방어에만 신경 쓰느라 쉽사리 우리의 목적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아트리스를 공격한 이 312 보병사단의 2개 연대가 3월 10일 밤까지 베아트리스 밑에 200m 전방까지 참호를 완성해요. 아니, 200m 앞까지 참호를 완성한다고 네. 하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네네. 와, 이거는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참호 굴착이 완료됐죠? 자, 참호 굴착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3월 11일 이른 아침에 드디어 베트민 군들한테 무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중기관총, 경기관총, 그 다음에 탄약 같은 게 보급되기 시작해요.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13일 0시 베아트리스 전방 철조망 지대하고 벙커를 파괴할 결사대원들을 소집해서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프랑스군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월 13일 오전 8시였습니다.
두대 C-47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배트민군 포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합니다. 105mm, 그 다음에 75mm 포가 활주로를 때리기 시작해요. 포탄들이 처음에 이제 도미니크하고 엘리앙을 싣고 점차 베아트리스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군들은 난데없는 폭격에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군이 시멘트가 모자랐기 때문에 전초기지들이 전부 다 모였다? 토사하고 나무로 지은 거였거든요. 이게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하노이하고 하이퐁에다 이제 뭐 지원 요청을 하는데 무려 이 폭격이 2시간 30분에 걸쳐 이러거든요. 그냥 여기 2시간만이면 불바다가 됐겠어요?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 다음에 10시 30분을 기해서 이제는 배트민군의 120mm하고 81mm 박격포가 사격을 시작해요. 이게 120mm 박격포만 해도 사정거리가 6km예요. 근데 DMBM포 전역이 DMBM포가 전역 반경이 3km거든요. 그러니까 다 때려요. 다 때려요. 그래서 활주로를 표적으로 했거든요. 아까 그 대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곳을 경비하던 공수대대하고 항공기들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던 C-47 세대가 완전 두동강이 났고요. 그 다음에 베어캣이 6대가 있다고 했죠? 네네네. 첫 번째 폭격에서 완전히 못 쓰게 돼요. 6대 모두? 예, 전부 다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박격포로 지금 박격포 진지 쪽으로 포탄이 날아왔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3일 오후 5시를 기해서 312 보병사단이 예정대로 베아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계획했던 예. 대로 순차적으로 공격을 하네요. 여기에 베아트리스는 원래 그 제13 외인 보병여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외곽은 철조망을 쳐놓고 이제 지대지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벙커가 있었고, 근데 뭐 이게 토사하고 그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졌죠. 근데 이 13 외인 보병여단이 사실 전통의 부대입니다. 외인 부대 내에서도.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그 북아프리카에서 롬메라고 싸웠던 부대예요. 비르 하케임 전투에서 훌륭한 방어전을 치렀던 애들이에요. 역전의 부대는 예, 무려 롬멜의 공격을 14일간 막아냈던 부대예요. 얘네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전통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배트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뭐가 있었냐면 중국군이 지원해 준 게 있었어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서 대량으로 노획한 미국제 무반동포였어요. 무반동총이죠. M20 75mm 무반동총이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벙커를 하나하나씩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박격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령부 쪽으로 계속해서 그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령부도 두들겨 맞고 있었잖아요. 베아트리스에 담당했던 지휘관이 누구냐면 패곳이라는 소령이에요. 패곳 소령인데 계속해서 지금 사령부 쪽으로 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침내 오후 6시 15분에 배트민군이 일제 돌격을 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다 나오는구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아트리스 전면에 저게 철조망하고 지뢰지대가 있었다고. 네. 배트민군이 여기에 결사대를 보내요.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라이언이 병구학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에 이제 오마하비치 해변에 왔을 때 독일군이 철조망을 쳐놨잖아요. 네. 그거 파괴하려고 무슨 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폭탄 해가지고 해서 꽝 터트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파괴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져왔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 결사대가 이 파괴통으로 지뢰지대하고 철조망 지대를 날려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결사대원 대부분이 전사예요. 근데 이 돌파구가 열리니까 배트민군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총을 쥔 병사들도 있었지만 10kg짜리 폭약을 짊어진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철조망 지대를 분쇄하고 난 다음에 벙커에다 폭탄 넣는 애들이에요. 아, 얘네들도 결사되었어요. 얘네들도 대부분이 전사합니다. 이 병사들도. 아... 하지만 이 병사들의 희생 덕분에 벙커가 하나하나 파괴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총 돌격이고 완전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하고 저하고 거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의 전투가. 왜냐하면 벙커가 다 작살났고 다 철조망 지대가 작살났으니까.
그리고 프랑스군도 사실 정말 진짜 악귀같이 싸웠대요. 근데 전투 1시간 만에 사실상 베아트리스는 정상부의 G벙커만 빼놓고는 전부 다 베트맨군 수중으로 들어가요. 근데 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게 7시 50분에 하필 한 발에 105mm 포탄이 베아트리스 사령부 벙커에 환기구로 들어와요. 환기구로 하면 뭐야? 벙커 내부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포탄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지휘관이 싹 죽어요, 베아트리스. 아... 마지막 교신 내용이 뭐였냐, 베아트리스에서 사령부한테. 모든 포격을 우리 베아트리스로 쏴주십시오 였어. 진내 사격. 이제 포기 상태니까.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루도 못 버티고 베아트리스가 베트민군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베아트리스 위에서 베트민군들이 깃발을 휘날리는 장면. 야. 근데 놀랍게도 이때 베트민군한테서 무전이 들어옵니다. 프랑스군 사령부로. 네. DMBNF 프랑스군 사령부로 무전이 뭐라고 오냐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캠프에 남아있는 당신 측의 부상병과 시신들을 수습할 시간을 주겠다. 와. 여유 있다는 거지. 얘네는 원래 프랑스군이 계획이 뭐였냐면 베아트리스가 함락됐다고 하니까 전차를 총동원해서 여기를 탈환하는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을 취소하고 트럭을 보내서 부상병을 후송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 하노이에 있는 사령부에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수송기 편으로 병력 증원을 받습니다. 제5 베트남 공수대대가 수송기를 타고 와요. 근데 이미 베트민군은 이 DMBNF 주변에 촘촘하게 대공화망을 깔아놨어요. 아니, 모행잡은 당연히 여기까지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덫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프랑스군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군의 수송기도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 대공포화가 장렬하는 가운데 강하 고도를 유지해서 병력을 강화시켜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심지어 착륙까지 합니다. 아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까? 착륙을 해서 왜? 부상병을 실어 날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네. 부상병 후송을 하는 게. 너네 가면 어떡하냐, 수송기 막 이랬다고. 지금 부상병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가도 돼. 피디님 같으면 거기서, 피디님이 수송기 조종사야. 내려갈 엄두가 나겠어요? 이 프랑스군 수송기 조종사들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많은 수송기가 격추돼요, 여기서. 이게 전략적으로 할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당연하죠. 이거 있어요.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상병을 옮기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병사들의 사기에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이미 끝난 전투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 혹시... 내가 하나 물어볼게. 라이언 병과 거의 싫어하잖아요. 왜 개 하나 살리려고 7명이 갔겠어? 거의 다 죽는데 2명인가 살고.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조종사들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겠어요? 내가 여기서 동료들을 버리려고? 돌아가서 그 사람 잠이 올까요? 아, 난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막상.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랑스군의 다른 전초기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베아트리스의 복사판이에요. 아, 똑같이? 예, 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깨져요. 특히 가브리엘은 어디 있었냐면 활주로 끝자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랑스군이 더 이상 항공 보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베트민군이 공격하니까 프랑스군이 사력을 다해서 지원부대를 파견하는데 번번이 격퇴가 돼요. 그리고 이윽고 가브리엘이 함락이 됩니다. 1954년 3월 15일에.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허언장담했던 그 포병단장 있죠? 차르피로. 자살해버려요. 수류탄으로 자폭합니다. 근데 네. 왠지 차르피로의 자살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도 이럴 줄 몰랐지. 면이 안 섰겠지. 아니, 카스트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네. 그냥 다 그냥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하가? 네.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 이 이후에 일주일에 하나꼴로 전초기지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베트민군 수중에 앙네마리, 도미니크, 엘리앙 등등이.
특히 앙느마리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기가 막힌 일? 네. 뭡니까 또? 다음 시간에. 아니야 지금 시간에. 아니야 지금이야 돼. 앙느마리 전초기지에 배치된 병력이 있었어요. 프랑스군. 근데 이 앙느마리에 배치된 병력 중에 주력이 누구였냐면 제3타이 보병대대예요. 대부분 얘네들 타이족이에요. 타이족? 태국 쪽. 타이족이고 태국에서 지원해온 병력이 일부 섞여 있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보응엔잡이 이제 앙느마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308 보병사단을 배치했는데 이 308 보병사단한테 아주 요상한 명령을 내려요. 일단 전투를 멈추고 심리전을 하라고 그래요. 원래 공산권 군대가 심리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확성기 같다 나요. 확성기 같다 나서 계속해서 타이족 말로 얘기해요. 전우들 우린 왜 너네들 거기서 프랑스 애들 밑에서 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단지 뿌립니다. 그리고 돈 올라온 게 3월 16일 날 벌어져요. 일단은 베트민군이 앙느마리에 포격을 1차로 합니다. 1차로 해서 앙느마리에 있던 모든 병력들이 전투태세를 갖췄는데 그때 갑자기 바깥쪽에서 하얀 스크린 같은 거 스크린 그 천막이 하나 딱 쳐져요. 그리고 거기에 영화가 상영돼요. 베트남 우리 베트남의 독립 명분 그 다음에 베아트리스가 깨지는 꼴 이런 걸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타이족 병사들이 그걸 보고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선전선동의 공산권이 특화돼 있잖아요. 이 공산권의 선전선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 아까 확성기 갖다 놨다고 그랬죠? 이 확성기로 이런 말이 나갑니다. 타이족 동무들 이 영화를 잘 보시오. 그대들은 인민들을 살육하는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 장교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즉시 타이족 병사들한테 어떻게 해요? 참호에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스크린 보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뭡니까? 진지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네. 프랑스하고 베트민 간의 전쟁이 이게 타이족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타이족들은 조금 야 이거 내가 총알바지로 끌려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스 작살나는 걸 영어로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그럼 네. 이 베트민군이 구사한 심리전이 네. 왠지 효과를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보냐면 이제 이제 앙느마리의 담당 지휘관이 이제 클라상브레 대위였는데 어느 날 타이족 병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린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갑자기. 야 무슨 소리야 왜? 그러니까 첫째 식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둘째 다들 해산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거 지금 대놓고 뭐예요? 적전 도주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뭐 이거 군법회예요. 이거 총으로 쏴주기도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장 크라상브레 대위가 사령부에다가 뭐라고 무전을 하냐면 우리 대대는 전염병에 감염되는 통제를 상실했습니다. 캠프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네. 아니 아까 기가 막힌 일이라고 분명히 네네. 예고를 하셨는데 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센 일이 있었어요. 아 아직 아니에요? 예, 크라상브레 대령이 이 타이족 병사들한테 활주로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어진을 형성하라고 했어요. 방어진을 피라고 했는데 타이족 병사들이 참호를 따라서 활주로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근데 활주로로 내려가자마자 활주로 쪽이니까 개활지가 펼쳐지죠. 여기서 총을 다 내버리고 베트남 베트민군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아 그럼 얘네도 그러니까, 예. 자기들끼리의 서로 얘기가 있었던 예, 거예요. 클라상브레 대위가 총 쏘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족 병사들이 전원 탈영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안 기가 막혀요? 예상했어요? 그냥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이 앙느마리의 운명은 벌써 예 결정된 거예요. 이제 속속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야 고기만 남아요. 사령부하고 그 뒤쪽에 있는 그 벙커 하나만 남아요. 갑자기 여기서 질문 네. 하나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이 프랑스는 적국과에서 싸울 때 네. 외인 부대 네.
외국인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을 썼죠, 많이. 용병들? 네네. 얘네들은 뭐 무슨 보상의 대가가 월급을 받아요. 프랑스군에 준하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우지. 뭐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 그런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군에 준하는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프랑스에 준하는 월급을 줬다면 이것도 대단한 거네요. 예,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였어요. 보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댓글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네. 결국 DNBF는 여기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초 기지가 일주일 내에 하나꼴로 배트민군 수중에 떨어져서 이제 활주로에도 배트민군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사령부하고 주변 병력 몇 개만 아주 간신히 확보하고 눈물겨운 사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프랑스군을 도울 방법은 뭡니까? 공수부대 투입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대공포화가 치열해지니까 이것도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4월 10일부터 증원군이 공수작전으로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4월 10일부터 증원군이 공수로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공수대대니 뭐니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보통의 그렇죠. 여러 가지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프랑스군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휘관이었으면 항복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병력을 갈아넣는 건 무의미해요. 사실 첫 번째로 공수 낙하한 부대가 전통의 제2 웨인 부대였어요. 프랑스 제2 웨인 공수대대였는데 얘네가 전부 다 낙하를 시작했거든요. 낙하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요. 네? 낙하산이 적진에 들어가요, 대부분. 일부가 본부에 떨어졌는데 배트민군의 박격포 공격에 역시 다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지금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겁니까,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간 공수부대가 제2 웨인 공수대대였는데 대부분이 적진으로 투하하게 됐어요. 왜냐면 다 막 사령부 벙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낙하산으로 어떻게 정밀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대부분 적진에 떨어져요, 낙하산이. 다 여기서 깨끗이 거의 뭐 완전 전멸해요. 그리고 사령부 근처에 떨어졌던 웨인 부대원들도 박격포 공격에 희생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병부대가 나서요. 보병부대 제3웨인연대하고 제5웨인연대에서 지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보병부대예요. 단 한 번도 낙하산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낙하산 밀고 뛰어내려요. 얘네들도 근데 똑같이 전멸해요. 그래서 4월 23일 날 프랑스군이 최후의 반격에 나섰지만 배트민군 기관총에 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버텼는데 5월 7일, 드디어 5월 7일이 됐어요. 5월이 넘어갔고 프랑스는 최후의 6탄 돌격을 계획합니다. 6탄 돌격을 계획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군 참모들이 얘기를 하죠. 가치가 없는 일이다. 돌파는커녕 100m도 못 가서 우리 전부 다 전멸할 거다. 그래서 카스트리 대령이 사령부에다가 무전을 합니다. 전투가 끝났다. 근데 총사령관 나바라 장군이 그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투 끝내라. 좋다, 전투 끝내라. 하지만 백기는 올리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이거 항복은 하되 백기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프랑스는 트라우마가 있잖아. 옛날 독일군한테도 맨 먼저 백기 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독일군한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먼저 백기 올리는 거에 완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카스트리 대령이 배트민군하고 이제 교신을 해요. 항복은 하되 우리가 백기는 안 올리겠다. 이거를 배트민군이 받아줘요.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5월 7일 오후 5시 반에 프랑스군이 항복을 합니다. 아, 드디어 항복했구나. 예, 근데 전투가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은 거. 항복을 했는데 예, 안 끝났다? 왜냐하면 그 주진지 5km 떨어진 곳에 이사벨이라는 그 또 전초기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제3웨인연대 잔여병력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야? 항복을 거부해요. 그래서 벙커를 빠져나와서 배트민군한테 최후의 돌격을 감행합니다. 근데 모두 전멸해요. 이렇게 돼서 전투가 완전 종식되고 무려 57일간의 전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양측 간의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프랑스군은 3,000명이 전사했고요. 7,000명이 부상했고요. 그 7,000명 중에 3,000명이 영구불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는 약 8,000이 났어요. 배트민군은 22,000의 사상제를 냈지만 승패는 당연히 뭐예요? 배트민군이었으니까 이건 뭐 큰 관계가 없죠. 더군다나 프랑스군 포로가 8,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무려 800km 떨어진 베트민 포로 수용소까지 약 60일간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간 억류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8,000명 중에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3,000명입니다.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호지민이 직접 현지에 와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이 병사들은 대대적인 전승 퍼레이드도 했어요. 이야... 그럼 이 DMBM프 전투에 후일담은 또 있습니까? 네. 이 베트민군이 아까 타이족한테 신의전을 했잖아요. 프랑스군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프랑스군 지휘소 300m 전방까지 베트민군이 진출했었는데 여기다 또 확성기 틀어놓고 뭐 하냐면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래를 틀어줘요. 이거는 그 내용이 이거였대요. 동지여 자유는 우리의 소리를 밤에 듣는다. 이거 야 너네도 독일한테 막 그래서 그랬잖냐 이런 식이야. 근데 프랑스 외인 부대 병사들은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이걸 또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57이나 왜 견뎠을까? 프랑스군이.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군 사령부에서는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대요. 아. 사실 그런 액션이 있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합군에 참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미국은 직접 나서서 폭격을 할 계획까지 있었어요. 이게 독수리 작전이라는 건데, 마닐라에 있는 미군의 200대의 폭격기를 DMBM프로 보내서 베트민을 박살내는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놀랍게도 여기엔 세 발의 전술 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르메인은 없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 의회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도 반대했습니다. 이상하죠? 프랑스가 왜 반대? 그래 미국이 참전을 해줘라고 했는데 가서 깨끗하게 우리가 전술 핵 세 발 떨어뜨릴게 하니까 프랑스가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마 이랬어요. 당시 DMBM프 전투 현장에는 네. 한국인도 많이 있었다는 어떤 증언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영훈 씨라는 분이 이제 외인부대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 동료한테 프랑스군이 유엔군 소속이었거든요. 유엔군에서 미군 제2사단 소속으로 싸웠다고 프랑스군이 일개 대대를 파견해서 근데 이때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프랑스군으로 현지 입대를 했대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 씨가 17살 나이로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싸웠대요. 근데 그 프랑스군 내부에는 자기 말고도 두 명의 한국인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군도 60명 정도를 프랑스군 대대에 배치시켜서 싸우게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 대대는 뭐 수차례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한 250명의 전사자하고 300명의 부상자를 낼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었는데 한국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 프랑스 대대가 모두 DMBM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여기를 같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한국전에 네. 왔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한국전에 전투부대를 보내준 데 대한 조그만 보답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대부분 전사했고 한 명은 살아남아서 프랑스에 지금 뭐 정착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프랑스의 패배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쟁의 명분은 배트맨에 있었죠. 우리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단순히 이념의 전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명백하게 전쟁의 명분이 배트맨한테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독립이었거든요. 얘네들 독립.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군은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전쟁을 벌였던 거. 프랑스는 프랑스 병사들만 싸웠잖아요. 베트민은 총력전이었다. 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까지 다 정치력까지 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승리한 거예요. 이건 훗날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의 원인과도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가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프랑스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언론이란 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얘네도 생각이 없어서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베트민한테 패배하고 나서도 프랑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디 바로 알제리 가서 또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진압을 하다가 이제 외인부대까지 작살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죠. 프랑스가 또 작살난 겁니까? 네, 거기서도 작살이 나요. 거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지. 외인부대가. 아무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4년 5월 8일부터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홉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 극동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협정이 되느냐, 북이 17도선을 살아서 이제 군사 경계선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북쪽은 공산 베트남, 남쪽은 이제 남베트남,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분리해버리죠. 근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베트민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를 대신해서 이젠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프랑스가 이 시대착오적인 식민전쟁을 일으켰을 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여론한테 시달림을 받았었다고. 그런데 타임즈만은 좀 이상한 그 기고문을 하나 써요. 그 기고문의 주도 내용이 뭐였냐? 동아시아를 봐라. 북경, 남경, 상하이, 평양에 의해서 이제는 하노이다. 이런 기운, 한마디로 공산 도미노 현상에 대한 경고성 기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50년대 초반에 미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카시즘 열풍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색출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상원이었, 그 메카시라는 뭐 상원이었냐 한 건데.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도미노 현상으로 뭐예요? 공산 진영에 넘어간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했단 말이지. 무서웠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 일본도 공산화가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사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극동아시아의 미국의 맹방이었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한 베트남전이 시작되는군요. 네, 베트남전이 시작되는데 베트남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제가 해보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코너는 비전, 비하인드 전쟁사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과 전투를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전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비전과는 조금 다른 코너를 하나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하전쟁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타자가 베트남전이 될 겁니다. 왜 대하전쟁사인가요? 베트남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인류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절대 이건 비하인드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대하전쟁이기 때문에 대하전쟁사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편에 90분짜리인데 이걸 한 편에 50분짜리로 잘라서 우리나라에 방영을 했었어요. 아, 또 예. 많은 걸 또 놓쳤겠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완편을 입수했고 그걸 좀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책도 몇 권을 좀 더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너무 방대한 전투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비하인드 전쟁에서 소개할 건 있어요. 제가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베트남 전쟁에서의 항공전은 제가 따로 떼서 비전에서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비하인드 전쟁사에서? 네네, 비전에서, 비하인드 전쟁사에서. 베트남의 항공전만 따로 떼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 대하전쟁사로 베트남 전쟁을 한번 찾아뵐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은 피아노 치지 말고 이걸로 그냥 하자. 따다단단단. 오늘은 피아노 치지 말고 이거 정말 우리 지금 내가 오래간만에 저기 뭐야 그 대하전쟁사에 대한 변을 했는데 또 이거 하면 좀 해야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원래 하자고 본인이 이거 하겠다고 했죠.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하겠다고. 못할 줄 알고.